네, 안녕하세요. 아이캠퍼 대구 홍식 대리점 캠핑 리버입니다. 오늘은 시에나 차가 입고되었는데요. 시에나 차에 아이캠퍼 스카이캠프 2.0 4인용 루프탑 텐트를 설치하였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뭐 카니발처럼 이제 가족용 패밀리 밴으로서 가장 인기 있는데요. 지붕에 보시면 루프랙 방식이 있어가지고 실트로 풋을 이용해서 가로바를 설치했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으로 인해서 가로바에다가 어닝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정확하게 저희가 피팅을 해드렸고요. 아이캠퍼 한번 보여드릴게요. 설치 방법은 예, 요시고요. 쇼바 방식이라서 살짝만 들어주시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문을 다시 닫으시고 예, 그리고 사다리를 예, 이렇게 내리시고요. 네, 요 각도가 이제 70도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데요. 그 높이에 맞춰서 장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이게 제일 낫겠네요. 그리고 요 안에 보면 텐션 폴이 있는데 6개 중에서 가장 긴 거 2개를 이렇게 폴대를 이용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구멍 확인하시고 여기다가 끝까지 밀착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텐션폴을 예. 텐션폴은 안 부서지니까 걱정하셔도 돼요. 예. 예. 예, 끝입니다. 안에 뭐 확인하시면 되고요. 뭐 매트 있고 예, 심실러 있고 예, 쇼바 멈춤 장치 있고요. 천장에 우레탄창 있어서 눈이 오거나 비 올 때 천장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예. 철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철수는 예, 레버 빼시고요. 매트를 안쪽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창문은 다 닫으시면 공기가 안 빠지기 때문에 반 정도 열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예, 요 끈 나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하시는데 찍찍이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예, 커버가 있습니다. 전용 커버. 전용 커버를 예, 붙여줍니다. 전용 커버는 붙인 이유가 이 전용 뚜껑을 닫았을 때 저기 천장에 있는 우레탄 창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올려보겠습니다. 간단해요. 이렇게 하면 거의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양쪽 옆에 끈을 당기시면 되고요. 너무 세게 당기면 좀 무리가 가기 때문에 적당히 당겨주시고 메인판을 당겨보겠습니다. 서서히 지그시 당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양쪽에 원단들을 당기면서 예. 양쪽에 나와 있는 원단들을 손을 조금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철수는 뭐 설치하는 것보다 조금 더 손은 가요. 그래도 현재 나와 있는 4인용 하드탑 텐트 중에 가장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끈들은 정리해서 늘려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커버는 지그시 눌러서 공기를 빼시면서 그리고 누르시고 잠그시고 그리고 얘도 예. 힐 꼽으시고 예. 끝입니다. 예. 이상 아이캠퍼였습니다.